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랑시 백성. 기다림의 설렘, 떨리던 첫 길, 키스 추억, 그리움으로 불면의 밤을 보낸 청춘의 열병, 설익은 감정 조절의 후유증, 이별의 상처와 부끄러움, 사랑은 순수한 영혼의 이데아, 지치고 고단한 삶 속에서 지난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한편의 사랑시는 영혼의 비타민. 친달자 편정. 아름다운 사랑 단테. 성자의 추도식 날에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바로 내 곁을 지나갔습니다. 맨 처음 아가씨가 내 옆을 지나갈 때 사랑은 우리를 마주보게 하였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정령했냐 내 마음엔 뜨거운 불길이 타올라 천사의 모습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 해맑고 순한 아가씨 눈에서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미러를 보고 깨닫는 사람의 마음속엔 무한대의 행복이 넘치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아, 아름다운 아가씨는 천국에서 살다가 이 지상에 온 것이라 생각될 만큼 나는 그녀를 보기만 해도 행복하였습니다. 사랑의 기도 제이 갈로.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 되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상하는 이야기에도 말대꾸 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게 하여라. 그 왕국을 타인 향한 마음으로 자상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들이 너를 가까이 안고 오히려 멀리 떼어버려 홀로 따돌림을 받을 때. 요즘 TVN에서 25, 21이라고 25, 21라는 드라마가 하고 있는데요. 청춘 멜로 드라마인데 김태리와 남주혁이 주연인데요. 배경이 1998년도 99년도예요. 그때 저도 이제 대학생 막 1, 2학년 이때여서 그때 설렘, 꿈, 오던 그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많이 대화하는 게 정치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경제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비타민이 될 수 있는 사랑시 한 편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해요.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따뜻한 드라마, K-드라마 대세죠? 그런 드라마도 추천합니다.